좋게.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여기는 도니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논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광물이 부족해.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장수가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종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종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수종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장차스의 장수 내려가겠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온다. 간다.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던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다른 벌바를 휴. 적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할 시간이다. 변이 완료. 장수가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이루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적들이 보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나는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장수는 내가 갖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맹 기지가 위험해. 변화가. 동맹이 전투 중. 장수가. 사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변화가 됐고.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모든 가슴 변한. 방어 드론 가동.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장수가 모자라. 동맹이 부전을 펼치고 있어. 장수가 원시 벌레다. 명령을 기다린다. 나는 변화한다. 나 변화하려면 정수를. 도니 버밀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수가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쁜 반격이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용암 포격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우리 전사들이 적과 베스핀가스가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정수가 베스틴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뭘 달라. 준비됐다. 방어드론 활성화. 나는 딸. 변화해야만 한다. 방어 드론을 쓸 때가 왔다. 얼마나 다 필요하다. 다른데. 정수는 내가 갖는다. 나는 정수가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고경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베스틴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나는 수집.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어를 시작해보자.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저기, 잠깐.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허경영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휴식이 끝 같다. 모든 것은 여전히 일꾼들이 시종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나는 변화한다. 나는 수집한다. 방어드론 비스킷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이 동맹이 전투 중이야. 변화가 온다. 나는 따른다. 수송 준비 완료. 정수가 모자라. 보고 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방어드론을 쓸 때가 왔다. 전투에 합류해라.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정신은 내가 갖는다.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변화한다. 베스킨가스가 더 있어야 돼. 이제 다크루를 막을 수 있던가.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채취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채취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벌레가 많이 준비됐다. 좋다. 텔레비기 회복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정수가 모자라. 자, 모두 함선으로. 정수가 흐르는 곳에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좋은 소식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버경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정수가 모자라.
UN 지질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한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드론을 가동한다. 공룡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나는 다른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방어를 시작해볼까?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는 변화한다. 정수가 모자라. 정수가 나는 수집한 모든 것은 변한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수집한다. 갈.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정수가 모든 것은 변한다. 과거들은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보고 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레벡이 다시 강해한다. 정신을 내가 갖는다. 나는 다른데 정수가 모자라.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여전히 일꾼들이 수종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종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장소가 흐르는 곳에 내가 있다. 가지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